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두 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두 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후보자님, 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우중한 거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내용 보고받지 않았고요. 네.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법과 그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은 우리 자동차를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내용 유념하겠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파악은 해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내용 취지 유념하겠습니다.